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가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레이 메쉬라는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 어레이 메쉬를 쓸 일이 생겨서, 이거 하는 김에 영상으로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바로 알아보시죠. 자, 그럼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걸 이 도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메이크업홀리 메쉬 누르시고 이 밑에 보시면 어레이 메쉬라고 있죠. 지오메트리 아래에 여기 들어가셔서 어레이 메쉬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맨 위에 있는 락 포즈 락 사이즈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말 그대로 위치랑 사이즈를 고정시켜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쓰는 거는 이 밑에 요 정도만 아시면 어레이 메쉬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옵셋하기 전에 립펜 요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레이를 몇 개의 도형을 복사를 해서 배치를 어떻게 시킬 건지 몇 개의 개수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한 6개로 제가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옵셋은 이제 이동시키는 건데 먼저 축을 알아야 해요. 여기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죠. 여기 기준모를 키면은 가로 빨간색이 X축 그리고 파란색이 Z축 이거 초록색이 Y축입니다. 위아래가 Y축. 이거는 제가 기준모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라서. 자, 이 X축 가로로 이동을 시킬게요. 이 여섯 개 도형을 이렇게 이동이 됐죠. X축 이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 Y축은 위아래니까 위로 이동이 되겠죠. 반대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고 Z축은 앞뒤로 이렇게 이동을 정확하게 띄어서 정확하게 이만큼씩 띄어서 딱딱딱딱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보이기 쉽게 Y축을 조금 이만큼 타운을 주고 다음 걸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 변화죠. 이것도 뭐 X축을 하면 이렇게 하면 겹치니까 위아래로 커지게 점점 커지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Z축은 앞뒤로 점점 커지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성세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똑같이 처음과 끝이 똑같죠. 그러면은 처음과 똑같이 크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리듬적인 요소를 저희가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세고 다시 리셋해서 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모델링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는 당연히 회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X축을 한번 만져볼게요. 그럼 이렇게 X축으로 회전이 들어가죠. 또 Y축도 한번 만져볼게요. Y축은 위아래니까 이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씩 만져보시고 Z축으로는 앞뒤니까 여기를 중점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한번 감을 딱 잡아보시면 돼요. 이 피봇은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했는데 이 기준모예요. 피봇이 기준모예요. 그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를 설명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이거 영어로 해놓고 저는 얘를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이 피봇을 설명을 드리려면 이 기준문을 일단 꺼주세요. 그러면 저희 맨날 저희가 사용했던 기준문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걸로 이제 조절을 할 건데요. 여기서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죠. 이거를 활성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뭔가 생겨요. 잘 보세요. 짜잔! 기준점으로 알아서 얘가 이동이 되면서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리펫. 요 리펫. 여섯 개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지 1이고요. 이 여섯 개를 로테이트네 위로 이렇게 할게요. 위로 이렇게 여섯 개를 이동을 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ppend new 라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스테이지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펫은 2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네 개 정도 오른쪽으로 또 정렬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스테이지 2에서. 그러면 이 여섯 개가 지금 하나가 복사된, 머지가 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정확한 간격으로 탁탁탁탁 되는데, 만약에 이 스테이지 이거를 하나 안 만들고 이 하나로 계속 정렬하기에는 조금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 이 위에 거를 딱 맞춰주고 이거를 이제 머지 시켜준다는 게 스테이지 1으로 일단 집을 해준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복사된 거를 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맞춰주면 스테이지 2가 돼요. 그럼 똑같이 append new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 스테이지 3가 되죠. 그리고 또 개수를 이번엔 한 4개 정도로 맞춰놓을 거야. 그래서 얘를 이번엔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봐야지. 그러면은 Y축이니까 Y축으로 이동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완전 좋은 기능이죠? 네, 여기서 뭐 로테이트도 살짝 얹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저희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응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피봇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을까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 트랜스포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갑자기 뛰어넘었는데, 피봇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여섯 개의 리펫이 되어 있는데, 얘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어. 그러면 일단 로테이트고,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중앙에서 여기가 기준점이 돼버리는데, 이럴 땐 피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X축을 이동시켜줘요. 이 중앙으로. 그럼 여기가 피봇이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로테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 Z축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으니까 Z축을 만져주면 될 것 같아요. 슝. 짜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레이 메쉬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도 응용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만들고 싶었던 게 있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양쪽으로 진주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목걸이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어레이를 쓸 차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함께 같이 그것까지 만들어 보는 걸로 방금 했던 거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를 복사를 해야 돼요. 디플리케이트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시고 위로 올려서 동그라미가 좀 작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기준점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어레이를 했잖아요. 이게 중앙 메쉬 제 간격이 이래서 그런데 이 하나를 움직이면 똑같이 얘네도 스컬핑이 되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은 가상의 메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진짜 메쉬예요. 얘는 이렇게 건들 수가 없거든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스컬핑을 하나 하면은 같이 인스턴스 기능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 얘기를 빠뜨릴 뻔했네요. 아무튼 이제 저희 진주? 꽃 모양? 동그라미 집도? 동그라미 꽃무늬 진주 같은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 어레이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얘를 선택을 하고 어레이 메쉬 클릭해주고 빵빵 클릭해주고 개수는 얼마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7로 일단은 해줄게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해주기 전에 피봇을 먼저 맞춰줘야 되니까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얘가 Z축으로 얘 중앙으로 와야 돼요. 딱 중앙으로 왔죠?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로테이트로 요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기준점이 Y죠. Y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Y축을 좀 해주면 360도겠죠. 360도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개수를 맞춰줄게요. 그렇지. 이런 느낌을 원했고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11개로 해볼까? 10개? 요게 나은 것 같아요. 요게 10개 9개 해볼까요? 이건 띄워지면 안 돼서 한 10개로 이렇게 살짝 겹치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더 이상 만질 게 없어서 근데 얘를 이 녀석을 조금 찌부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렇게 얘를 수정을 하면 모든 게 다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얘만 이렇게 늘려주면 되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진주 목걸이 장식을 베이스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찌부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리고 앞뒤로 조금 찌분 들어가서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3D 모델링의 지브러쉬 기능의 어레이 메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주가망이었습니다. 안녕.